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7월 1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고 화요일, 금요일 영상이 두 편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두 편을 연달아서 찍을 예정인 거고요. 지금 다시 또 수도권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건강이 가장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또 폭염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예민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높아지면서부터 좀 약간은 좀 짜증나는 뭐 이런 날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좀 슬기롭게 지나가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봐보니까 어제 그제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이제 조금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가 덜 오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비가 적게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더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염 40도 이상이 되고 50도 가까이 막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금은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봐보면, 상당히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은 피부에 좀 밀접하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뭐 환경 파괴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 변화, 기후 대응 뭐 이런 것들에 앞서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ESG 뭐 사회경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번 주는 20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대학 경쟁입찰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요일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도 주말 동안에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확인을 했고, 또 관련해서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한번 봐보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발표가 됐고 월요일날 제가 발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RPS 그죠? 고정가격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고정 같은 경우에는 그 S&P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20년간 또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받는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가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튼 상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선정 발표 결과인데요. 다음은 100km 미만. 이제 기존 설비하고 신규 설비가 조금 구분이 됐죠. 그리고 신규 설비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등급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고, 기존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4년? 뭐 이 정도 된 설비들. 그러니까 그 전에 장기 입찰을 맺지 못했던 설비들, 새롭게 나오는 설비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기 입찰 관련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100km 미만 기존 설비 149원. 여기서 많이 보던 금액 아닙니까? 149원. 100km 이상, 500km. 그 다음 500km, 1메가, 1메가, 20메가 뭐 미만 해가지고 129원, 그죠? 130원. 여기서 많이 보던 금액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설비 151원, 134원, 136원, 137원, 그 다음 뭐 20메가 비공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상반기 장기 입찰 유튜브 찍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정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던 금액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못 믿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전에 제가 찍어놨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분명히 이 금액을 제가 예상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설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화 오시는 한 200분, 300분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신규 설비는 가격 자체를 요 정도 맺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금액들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월요일이고 금요일날 확인하셨을 거고, 월요일날 그 금요일날은 이제 사이트가 폭주되다 보니까 아마 접속을 못 하셨을 거고 월요일날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0메가 이상
여기는 다 공란이죠. 그래서 뭐 선정 결과 한 발전소가 뭐 선정이 됐는데, 그죠? 용량이 요만큼 용량이 됐다. 그죠? 근데 이거는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허술하고 이렇게 뭐 가격을 비공개라고 해놨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가격이 나오죠. 그죠? 이게 평균 가격 내보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방정식인가요?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방정식인가? 그래서 뭐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뭐 계산을 하면 대충 가격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비공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137 뭐 이 정도 되는 거 봐보면은 대충 요 근처 언저리의 금액이 이 금액이겠지요. 당연히. 참 신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거를 굳이 뭐 밝히면 밝히는 거지 왜 굳이 비공개로 무슨 해당 기업의 입찰 가격 영업 비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에너지 관련 공단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뭐 계산 그냥 쭉쭉 계산을 해보면 아 대충 얼마 정도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거를 비공개로 했을까? 참 의문점이 남는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돗자리를 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 고맙다고 전화는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관련해가지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전에 제가 고정가격 입찰제도 처음에 공고 올라갔을 때 예상 금액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한 200통 300통 정도 가까이 왔을 것 같고 관련해 가지고 제 거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분들만 해도 그때 장기 입찰이라는 것만 넣고 유튜브 장기 입찰 1번부터 시작해서 200분 300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 너가 얘기한 금액이 맞았다 그래서 고맙다 뭐 찐다 저 찐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어떻게 봐보면 힘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한 두세 명 서너 명 한 열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힘이 되지만 한 1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저도 힘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보시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셔도 고맙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하셔도 꼭 전화를 주시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자화자찬을 한다거나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준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 제가 얘기한 금액 그 정도의 수준으로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뭐 그랬으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봐보면 저에게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태양광 시공사 대표이고 뭐 관련해가지고 이쪽 업계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예상하지 못하고 막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기 시작해서 저도 선정 결과를 보고 상당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장기 입찰 평균 금액이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장기 입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평균가 150원이다 라고 했는데 하반기 장기 입찰 가격이 156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기 입찰 금액을 그만큼에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반기 때는 더 올랐다라고 하면 이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규모 사업들이 속속 개장을 할 것입니다. 뭐 개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렇고 뭐 오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발전소가 뭐 어떻게 한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하튼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새만금이라든가 어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지역 자치 단체에서 뭐 주도적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만 봐도 한 40메가 이상, 20메가 이상 그다음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대규모 사업들이 속속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규모 사업은 입지가 조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사업은 이제 못하는 건가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 의문, 뭐 합리적인 의심,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선정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반기 떨어지신 분들은 어차피 2억 1000, 2억 3000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2억 2000, 2억 3000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개통연계비도 포함이 안 돼갖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 2억 4000, 2억 4500,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장기 입찰을 우매져가지고 진짜 큰일입니다. 말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기 입찰 제가 가격을 제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말고 다르게 또 적으셔가지고 또 떨어지셨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하반기 장기 입찰이 수익 사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 정도 분양 가격을 받으셔가지고 기껏해서 100km 미만 해가지고 하반기 같은 경우 한 142원? 뭐 141원? 그 다음에 뭐 탄소등급 있는 애들 같은 경우 152원, 153원 뭐 그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넉넉 잡고요. 150원이 어떻게 봐보면 약간은 마지막 허들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조금은 태양광 사업을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 정도 금액이 아니라 뭐 1억 한 8천만 원, 1억 7천만 원 나는 뭐 내 땅에다 진행을 해가지고 한 1억밖에 안 들었어 라고 하면 태양광 사업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거죠. 근데 요 금액의 분양을 받아서 내가 150원보다 낮은 금액의 장기 입찰을 봐야 된다? 가중치가 1.2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장기 입찰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물량 털기 작전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한번 더 한번 봐보시기에 왜냐면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1.42:1인가 아마 그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쟁률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좀 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그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규모 단지 조성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단합을 해서 뭐 진행을 하든 뭘 어떻게 진행을 하든 해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진행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대규모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어가 난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 발등이 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다른 회사들은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 5,000평 사가지고 500평씩 나눠서 뭐 도로 내고 뭐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밟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릴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봐보면 산자부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에너지관리공단에 힘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자부에서 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냥 뭐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하더라도 아니면 얘네들이 불합리하게 법을 제도화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밟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꿈틀거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량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양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어떻게 수익률을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감히 지금 태양광 시공사, 태양광 회사 대표님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 조언이라기보다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쪽의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분들하고 뭔가를 공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진행을 함께 하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는 거고 같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문의 주실 뭐 시공사 대표님들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조금은 더 우리가 힘이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얘기들은 저희 사업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뭔가 조금 힘이 있는 무슨 단체가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있는 좀 그런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밟으면 꿈틀거릴 수 있는 밟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 모두가 상한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장기 입찰 봤을 때. 모두가 그냥 100% 다 상한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장기 입찰을 안 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를 다 쓰자라고 했던 협회나 조합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조금은 이기적인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도 그렇고
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조금은 무슨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명분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얘네들 산자부라든가 애완공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조금은 힘이 있는 그런 권력단체, 권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간에 들리는 뭐 뉴스 기사라든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뭐 한 8,000명 가가지고 우시아시 하면서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집단 감염이 걸린 거는 문제이냐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가장 힘 있는 단체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걔네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 그 단체는 힘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근데 우리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 4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3만 명, 그런 것도 뭐 제외하고 한 3만 명 된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3만 명이 뭉쳐가지고 뭔가의 협회를 만든다거나 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지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워가 있는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발전소를 하나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의 단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의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산자부나 애완공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조금은 어떻게 봐보면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찾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그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튼 열심히 잘 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태양광 사업,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상반기 장기 입찰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돗자리를 깐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맞았습니다. 참 다행인 그런 상황인 거고, 스스로도 다행인 거고 여러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분, 300분 정도에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요분들이라도 다 장기 입찰이 선정이 되셨으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한 저 또한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끼고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마이너스는 치지 않는 그런 수익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조금은 건강에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